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강조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어려울 경우 행정 해석을 바로잡아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과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 자동차와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 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성의 있는 자세를 취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상권 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KTV 유진양입니다.